최악의 맛을 한번 볼 건데, 최악의 맛은 보통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나노 CM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었고, 네. 이번 주에는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왔는데, 아, 이게 맥락은 똑같아요. 핫하잖아요, 이거. 네, 핫하기도 하고, 네. 신규 상장주예요. 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두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신규 상장주를 상장일 날 혹은 다음 날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야생마 같아요. 길들여지지가 않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때 경쟁률이 센 거는 더블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가는 따상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미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장이 좀 좋을 때는 따상, 상상, 상 이런 것도 좀 나오긴 했어요. 그쵸. 지금은 잘안 나와요. 그쵸. 따상 피리릭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따상이나 가면 다행이에요. 아. 더블로 시작해서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일단 초반에 급등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급등이 잘안 나옵니다. 그쵸. 자익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좋은 기업이에요. 엄청 좋죠. 네, 백신이라든지 뭐 유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통 사업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겠죠. 실제로 실적 컨센서스도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실적주인데. 문제는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따상을 가다 보니까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가 그 균등분배 반식이라고 해서 적은 돈을 넣어도 한 주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뭐한 3, 40만 원만 넣고 한주 받고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좋은 정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에서 좀 네. 탈피가 됐으니까 네. 소액을 가지신 분도 공모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네. 이번에 특히 이제 증권사마다 다할 수가 있었어요, 청약을. 그러니까 워낙 되어니까. 주관사면 뭐 한국투자증권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 하나씩 이제 다 계좌 개설을 해서 한 주씩만 받아서 매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럼 10개면 10주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네. 주관사가 그만큼 많다면요. 근데 네네네. 이번엔 되어니까 많았죠. 네네. 네,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차익 실현하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버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공모주를 하고 싶으시면 적게 받더라도 공모에 참여하셔야지 급등했을 때 매수한 전략은 절대 아니다. 이런 관점이고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주 주의하실 게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건가요? 보호 예수해제. 아하. 네, 보호 예수라는 것은 이제 상장했을 때 주가 급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라든지 그러니까 몇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이제 락을 거는 거죠. 그쵸, 뭐, 매도 6개월, 못하게. 1년,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근데 그런 락이 풀리는 시기가 온다는 건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개월 후에 20% 물량 보호 예수가 해제될 걸로 보여요. 1개월이면 짧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보호 예수 해제 날 무조건 떨어진다 이건 아닌데 보호 예수 해제 근처에 주가가 미리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물량을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규 상장주를 상장일 혹은 상장일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진짜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공모주를 하실 때는 공모에 그냥 몇주안 되더라도 받아서 참여를 하시는 게 낫다. 꼭 사고 싶으면 3개월, 6개월 기간 조정 후에 사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은 이제 최악의 맛을 또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나요?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멈추면 큰일 나요. 네. 감사 보고서 시즌은요, 다 필요 없어요.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혹은 나왔다가 이상하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그게 그 지연되는 것도 많더라고.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연됐다 이러면서. 그죠. 뭔가가 지금 합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사위원이 뭐한 8명, 9명 있으면, 뭐 그중에 2명이 반대한다거나. 그러다 이제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이제 태용이라는 종목만 갖고 왔지만, 저는 몇 개의 종목들은 안 멈출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멈추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실은 갖고 왔습니다. 그, 일단 감사 보고서 미제출이거나 비적정 이견이 되면 거래 정지가 돼요. 태용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태용은 굉장히 역사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 영업이익을,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최근 영업이익이 좀 적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회사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뭐 작년이야 뭐 어쨌든 간에 재작년, 뭐 재후작년에서 마이너스 뭐 200억, 300억씩 부담
할 수, 부담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찍히면 사실 이 기업은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어요. 혹은 계속 흑자였다가 갑자기 적자가 대규모로 팍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회사가 갑자기 리스크를 맡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종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또 하나가 뭐냐면 회사의 사업 목적을 추구했는데 그 사업이 좀 얼토당토하다. 그 뭔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주가를 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얼토당토한 어떠한 신사업이 붙거나, 그다음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회사가 뭔가 급함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악의 맛 종목, 이제는 이제 감사 보고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최악의 맛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기업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꼭 결과 나와서 꼭 정상적인 거래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